진행하겠습니다. 네, WMBF 보디빌딩 라인업 마이너스 70kg 체급입니다. 지금 선수들 전원이 지금 개인 포징을 제가 미리 본 상태인데 다이어트 상태가 굉장히 지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태준, 장준석, 백재희, 박성일, 백기봉, 백재희 선수, 백기봉 선수, 박현우 선수, 고승환 선수, 장동우 선수, 마지막으로 네. 아, 지금 선수들의 위치가 다 다르군요. 7번 좋아.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는데요. 자, 야외에서 치러지는 시합이라서 마이너스 70 선수들, 특히 내추럴 선수들, 마이너스 70 선수들은 중량급이기 때문에 내추럴에서 어느 정도 중량급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상태도 굉장히 훌륭할 뿐만 아니라 사이즈나 볼륨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좌측의 세 번째인 백재희 선수와 그 우측의 백기봉 선수가 좀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저지들이 보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지금 있는 선수들을 자, 백재희 선수가 중앙으로 위치를 하고요. 중앙 좌측 백기봉 선수, 중앙 우측 백재희 선수입니다. 라인업이 쉽지가 않네요. 7번 오른발. 마이너스 70 체급의 선수들입니다. 2번 스위치. 자, 2번 선수와 9번 선수가 스위치 되었고요. 좌측부터 9번 고승환 선수, 4번 장준석 선수, 3번 이태준 선수 또 위치에 스위치가 일어났고요. 7번 백기봉 선수, 중앙 백재희, 5번 백재희 선수와 백기봉 선수가 중앙에 있고요. 백재희 선수의 우측 장동훈 선수, 박현우 선수, 신종환 선수 이렇게 총 8명의 선수가 마이너스 70에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비교 심사 규정 포즈 시작입니다.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 7번 좋아. 오른쪽. 프론트 더블 바이셉. 지금 오케이. 아, 백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인데요. 하체 사이즈나 이런 상체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이번 시합에서는 죄송합니다. 상체 볼륨이 많이 커진 만큼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육의 분리도는 물론 볼륨감까지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좌측의 백기봉 선수 역시도 훌륭한 다이어트 컨디셔닝 상태에 가져왔는데요. 체형이 좋은 선수가 다이어트 상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정말 특히 내추럴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체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거라고 또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좌측, 자, WMBF 룰상 좌우측 사이체스트를 모두 보여줘야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자, 사이 체스트 포즈. 아, 진짜 선수들 뭐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컨디셔닝 상태는 8명 선수 모두 다 훌륭하게 잡아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체스트는 양쪽 먼저 합니다. 반대쪽. 자, 또 반대편 사이 체스트 포즈입니다. 자, 중앙의 자리에서 변동이 없는 백기봉, 백재희 선수 계속해서 비교 심사의 중앙의 자리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치열하게 두 선수에게 1, 2등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축하! 9번, 3번, 7치. 자, 중앙 퍼스트 콜아웃 4명 선수 위주로 좀 촬영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중앙에 자리 있는 4명의 선수 위주로 말씀드리면 9번 고승환 선수, 7번 백기봉 선수, 자, 5번 백재희 선수, 자, 10번 장동훈 선수, 이 4명의 선수가 중앙 4명 홀아웃의 위치를 해서 홀아웃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 지금! 자, 마이너스 70 선수들 정말 쉽지 않네요. 후면부 하체 부분의 다이어트 상태에서는 백기봉 선수가 근소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백재희 선수 전체적인 하체의 사이즈라든지 등근육의 두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체형이 굉장히 눈에 띄고 개인 포징에서부터 눈여겨봤는데 확실히 비교 심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백재희 선수입니다. 자, 백 레스프렛 포스 선수들 등근육을 열고 있습니다. 예. 와, 7번 좋다 지금. 7번 좋아. 사이드 트라이셉도 좌우측을 확인하겠죠. 네. 선수들 마스크를 쓰고 비교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포징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3도 좋다. 조금 잡아. 저지들의 시선은 이제 선수 중앙 선수들 위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호흡 다시 한번 가야 돼. 호흡 다시. 자, 반대쪽. 천천히. 천천히 호흡. 다시 중앙 선수들을 클로즈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사이드 체스트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입니다. 살짝 돌리자, 살짝. 지금 외복사 좀 잡고. 진짜 WMBF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부분들이겠지만은 뭐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기준의 도핑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WMBF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좀 사용을 해서 선수들이 통과를 해야만 시합을 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 랜드 파이포스 8명의 선수들 중앙의 자리에서 전혀 이동 없이 포징을 하고 있습니다. 백기봉 선수와 백재희 선수.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콜업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호명이 불릴지. 7번 백기봉 선수, 5번 백재희 선수 콜업에 불렸습니다. 자, 9번 고승환 선수, 10번 장동훈 선수, 4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자, 충분히 불릴 만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8번 박현우 선수, 3번 이태준 선수까지 총 6명의 선수가 호명이 되었습니다. 자, 선수 라인업. 끝. 정훈아 지금 좋아. 오른 다리. 끝. WMBF 어떤 대회들보다 아마 선수들이 좀 출전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한 의심의 시선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WMBF를 출전함으로써 어느 정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공신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라는 부분이 유죄 입증이나 무죄 입증에 근거자료까지는 아니라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률이 굉장히 또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서 하세요. 자, 6명의 선수 계속해서 포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한 차례도 백기봉 선수와 백재희 선수 등장과부터 좀 눈에 띄었던 선수들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중앙의 자리에서 계속 퍼스트 콜 안에서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체급적인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그랑프리전을 할 것이고요. 그랑프리전에서 우승을 한 단 한 명의 선수만이 WMBF 프로카드를 획득해서 세계 시합으로 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WMBF는 또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하이그린이나 숀 클라리나 여러분이 익숙하신 선수들도 출전한 바가 있는 시합입니다. 자, 프런트 레스프레 포스입니다. 자, 프런 레스프렛 포우 6명의 선수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징 자체를 잡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오랫동안 홀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거든요. 저지들이 뭐 선수들의 다리를 확실하게 잡았을 때 그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징을 오랜 기간 홀드를 하고 있는 홀딩을 할 줄 아는 그런 방법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 제이야, 저 뒤로 나와라! 자, 버스트 콜아웃. 끝! 스키치! 가만히! 꽝! 다시 한 번 더 잡자! 자, 중앙 네 명의 선수들의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자, 포즈 그만. 끝! 자, 앞에 보시고 7번, 5번 뒤로 두 명의 선수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심사를 하기로 합니다.